얘들 안녕. 안녕.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그런가? 우리 전공이 나눠지다 보니까 수업에 잘 못 봐서 그런 것 같다. 야, 그래도 우리 역강의실이니까 오다가다 자주 보잖아. 그렇긴 하지. 우리 1학년 때 맨날 같이 다녔었는데 전공이 나뉘다 보니까 자주 못 보는 것 같아 아쉽다. 그러네. 우리 실내건축하고 건축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1학년 때는 수업도 같이 들었었는데. 1학년 말에 전공 선택하고 지금은 전공별로 듣는 수업이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전공 나눠지고 2학년 때부터 우리가 아예 못 본 건 아니잖아. 너랑 나랑 같은 소모임도 하고 있고. 그치.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도 학생회도 같이 운영되고 또 우리 MT도 같이 다녀왔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 단일 전공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은 실내 건축이 알고 건물 전체적인 건 건축 전공이 좀 더 알고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우리 학교 실내 건축 꽤 유명하던데? 실내 건축 전공 중에 4년제인 곳이 전국에 몇 개 없대. 아, 진짜? 그럼 우리 학교 졸업하면 다른 학교보다는 경쟁력도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네? 아무래도 그렇겠지. 우리는 설계뿐만이 아니라 가구, 조명 같은 다양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가구 시간에는 직접 가구도 만들어보기도 하고 시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선배들도 보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 우리 건축 전공도 5년 인증받은 프로그램이잖아. 그 5년 인증이 정확하게 뭐야? 나도 자주 듣긴 했는데 자세히는 뭐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학교가 짜놓은 5년 프로그램이 심사 기준을 넘어서 인정받았다는 증표 같은 거야. 요즘은 5년 인증을 받은 과를 졸업해야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어. 오, 그렇게 보니까 우리 실내건축이랑 건축 정말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막 자랑스러운걸?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다 대단하셔. 국내 유명대학 박사시고 유학 경험도 많으시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스스럼 없이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 물론 과제 안 하면 혼나긴 하지만. 그건 우리 탓이지. 암튼 교수님들 참 우리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교수님들 연구도 계속 틈틈이 하시잖아. 그런 거 우리한테 강의도 해주시고 저번 주에 있었던 건축의 날 특강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수업 준비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그런 특강까지 준비해주시고 우린 참 감사하지. 우리 학교 선배들 유명한 공모전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취직도 잘한대. 응. 우리 학과 우리 학교에서 취업률도 상위권이래. 아, 진짜? 아, 맞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팝업창에 막 선배들도 뜨고 막 현수막도 걸리고 그러잖아. 대부분 전공사에서 취직하고 잘 풀리면 학교 와서 강의도 하고 다들 취직 안 내서 문제하는데 우리 과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우리가 생활하는 예술관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인정. 나 설계 잘 안 풀리면 2층 나가서 램프 막 돌아다니잖아. 우리 예술관 상도 받았어. 아, 맞아. 우리 예술관 말고도 국제교류관이랑 기숙사도 되게 유명해. 건축문화 대상도 받았잖아. 맞아. 지난주에도 다른 학교 건축학과에서 우리 학교 답사했잖아. 우리 학교 전체가 우리 과한테는 정말 좋은 답사 장소인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점 많으면 내년에 우리 과 사람 엄청 몰리는 거 아니야? 어떤 친구들이 우리 과에 잘 맞을까? 우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보니까 미술 전공하다 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근데 나는 우리 주변 건물이나 도시에 관심 많은 사람이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맞아.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우리 과에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가? 그 우리 학교에서 하는 세계여행 프로그램? 그거 우리 과에서 매년 다니는데 그거 발표해서 뽑혀야 되는 거래. 아무래도 그렇겠지. 우리는 워낙 발표도 많이 하고 우리 생각을 잘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 실내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와도 좋을 것 같아. 설계뿐만 아니라 색채랑 가구, 조명도 배우니까. 그리고 통틀어서 우린 조별 과제도 많이 하니까 배려심이나 협동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면 우리 과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전공도 잘 맞을 것 같고 전공 살려서 취직도 잘하고. 우리 실내 건축은 주로 어디로 취직해? 우리는 주로 실내 디자인 회사를 가지. 또 조명이나 가구 디자인 회사도 가고. 우리 건축학 전공도 비슷해. 대부분 설계 사무소를 가려고 하고 또 공무원 준비해서 건축직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전공이랑 연계된 공무원도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너희 건축회사도 들어가지 않아? 응. 건설회사로 설계직도 많이 가고 시공으로도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몇 시야? 시간 많이 지나지 않았어?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암튼 이걸 본 예비 대학생들이 우리 건축학부에 대해서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내년에 우리 대학교 건축학부에서 만나자. 안녕.